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그림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요즘 막 그림이 너무 그리고 싶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한 몇 년째 슬럼프를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오네요. 부끄러워. 엄청 신났나 봐. 봐봐, 지금 신났어. 내가 나를 봐도 요즘 좀 신났어. 요즘 신이 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막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사실 이것저것 힘든 일은 여전히 있지만 근데 이 슬럼프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때문에 슬럼프를 정말 세게 겪었냐면 저는 제주도에 내려온 지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가 고향이어서도 있지만 뭔가 심신을 좀 달래기 위해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서울 생활은 정말 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이 너무 빠르고 그리고 바다를 보려면 이제 정말 멀리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강에 가면 항상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든 이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빠르게 이 섬이 다시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내려온 지 7년, 8년 정도가 되었는데 근데 제주도에 내려와서 창업을 하고 미술학원을 하는데 코로나가 너무나도 쉽게 이제 1년 만에 와버린 거죠. 그래서 뭐 쉬러 왔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처리하고 저거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내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사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라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템포가 돈에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더 이제 순수한 미술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상황은 거의 뭐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작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아크릴 과슈, 조산나에서 나온 아크릴 과슈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타더랑 이제 비율을 한 3대 7 정도, 리타더가 3, 그리고 아크릴 과슈가 7 이렇게 섞어서 최대한 많은 질감을 내어주고 있어요. 저는 밤바다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림을 미리 보셨겠지만 저는 바다가 참 좋아요. 제주도 사람이라서 더 그럴지도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 바다여서 그런가? 여전히 조금 마음이 울적하면 찾아가는 곳이 바다여서 그런가? 이 바다를 딱 보게 되면요. 그냥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아, 왜 마음이 편해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 바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바다에도 이제 보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요. 이 파도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공기라는 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파도는 저한테 되게 매번 매순간 다른 위로를 건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말 우연하게 그냥 갑자기 이제 해안도로가 타고 싶고 갑자기 이제 초밥이 먹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냥 해안도로로 바다 하나 보러 가자 했는데 이 밤바다가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미친 듯이 예쁜 거야.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죠. 내가 얼마만에 이렇게 바다를 보러 온 거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왔더라고요. 그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는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차 타고 5분이면 나와. 차 타고 5분이면 바다가 보이고 10분이면 주차까지 하고 딱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앉아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바다를 왜 그동안 못 보면서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늘 바쁘게만 사나? 그래서 뭐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등등등등 많은 이유를 하는데 이게 사실 다 변명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뭔가 꼭 하고 싶은 일도 그닥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책임지고 싶었던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책임질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스스로 혼자 다 너무 짊어지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요. 내가
너무 이제 많은 것들을 책임지면서 살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나를 조금 더 챙기고 싶어지더라고요. 나를 위한 그림을 마지막으로 그린 게 언제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 이렇게 그리면 팔릴까? 이렇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내가 강사로서의 뭔가를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에 맞출 수 있는 저의 그림을 그렸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그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정말 해가 뜰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몇 시부터 시작했었지? 지금 이제 창밖을 보면 이제 해가 떴는데 이때 시간이 아침 6시, 아침 7시였을 거예요. 멈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뭔가 잠이 오더라도 그냥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제 순수한 작가로서의 저의 모습을 제가 저에게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굉장히 좋은, 소중한 그런 순간이었죠.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어요. 제가 늘 20대로 살다가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정말 치열했던 20대를 보내고 이제 30이 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앞자리 숫자가 바뀐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뭔가 뭐 막 유세 부리는 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20대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이제 더 특별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달고 살았는데 요즘에는요 조금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지금 손에 붕대를 감고 있네요. 요거는 제가 좀 작업에 몰두하느라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걸 알지만 뭔가 편집을 못했어. 편집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이 다음 것부터 다 붕대를 감고 있을 거예요. 붕대를 안 감고 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과실은 뭐 8대 2, 9대 1이 나온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부딪혔죠. 차선을 과하게 변경하시던 이제 그 어머님께서 차선을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변경하시다가 제 차를 이제 옆으로 이제 꽝 하고 박으셨는데 근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왜 이렇게 무리해서 운전하셨지 싶은 그런 사고였는데 그날 핸들을 잡고 있었던 손이랑 이제 어깨 그리고 허리 쪽이 조금 사고가 났을 땐 몰랐어요. 사고가 났을 땐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점점 시큰거리더라고요. 예, 근육이 놀랐는가 아니면 정말 생각보다 충격이 좀 있었는가. 예, 자동차 수리비가 제 차가 정말 옛날 차예요. 제가 20살 때 산 자동차를 아직도 이제 몰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40만 킬로를 탄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거의 150, 200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뭔가 충격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붕대를 조금 감고 있죠. 근데 원래라면 이런 컨디션에선 그림을 안 그리는 게 맞아. 그냥 지금 손목도 어떻게 이제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너무너무 그리고 싶었던 이제 그런 되게 귀한 순간이었어. 저한테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진 게 정말 언제였지 까마득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게 나는 정말 그림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정말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드디어 정말 저의 길고 길었던 슬럼프가 끝나가는 것 같다. 이제는 뭔가 나를 위한 그림을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려낼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났구나. 라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았던 그런 그림이었죠. 자, 그래서 일단 저의 얘기는 조금 뒤로 하고요. 일단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저희가 그래도 미술 강사지 않습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떠드는 것보다는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겠죠. 일단 제가 이 바다, 이 윤수를 보면서 느꼈던 정말 궁극적인 감정은 어느 정도의 편안함이었어요. 조금 떨쳐내고 조금 이제 벗어나고 보니 이제 내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생각보다 썩 괜찮게 열심히 잘 살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평온함, 뭔가 안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다음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 설렘, 네, 그런 느낌들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이제 컬러를 굉장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썼습니다. 제가 사용한 물감은요, 이제 조슈냐에서 나온 아크릴 과슈들과 그리고 이제 신한 아크릴 일반 컬러들에, 그리고 난색 계열을 좀 밝고 선명해야 되는 컬러들은 이제 골덴에서 나온 이제 아크릴을 썼죠. 골덴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화를 쓰시던 분들이 정말 이제 부담 없이 넘어오실 수 있을 만큼 유화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좀 쨍해야 된다라든지 부드러워야 된다 싶은 부분은 이제 골덴 물감은 굉장히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골덴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아크릴 컬러들을 좀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아크릴 브랜드별로, 아크릴 제품별로 정말 느낌이 달라요. 어떤 브랜드는 이렇고 어떤 브랜드는 이렇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자산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브랜드에 이런 컬러를 써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브랜드에 이런 리타더를 써야지, 이런 경험에서 오는 좀 충만함이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붓터치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귀여웠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제가 저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평온함과 안도감, 그리고 이제 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어떠한 좀 안정.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도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제목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저런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서 제목을 마저 정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더 확실히 하겠지만,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봤던 이 윤스를 같이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제가 지금 당장 이제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조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책임지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금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는데, 네,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난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구나.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참 잘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노력과 열정도 물론 충분히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정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기애가 필요하구나. 저는 참 자기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지도 않아.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외모에 관련된 칭찬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소리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제가 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부정적인 이야기에 많이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이렇게는 생각해주지 않지? 왜 내 노력을 함부로 평가하지? 이런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노력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완벽히 똑같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좀 얼토당토 없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정말 생각이 좀 많아졌었는데, 근데 이 생각이 조금 이 윤수를 보면서 좀 희망차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어. 내가 제주도에 왜 내려왔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 나는 서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 역시 그래야 될 것 같고, 인간에 대한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살 때까지는 계속 제주도에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서울 사람들이 기대하는, 서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농어촌 지방을 살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좀 낯설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들, 도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도전적인 사람도 사실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제가 참 이제 생각해 보면 참 여린 사람이야. 그냥 심지가 그렇게 곧지도 않고 그렇게 뭔가 대단하고 강인하지도 않아. 근데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본성을 너무 숨기면서 살지 않았나? 나는 그냥 오늘의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미래의 것들을 위해서 지금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요즘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손목 아프다 손목 아프다. 이날 진짜 좀 무리하긴 했어. 지금 복장이 바뀌었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를 거의 밤새가면서 작업했기 때문에 좀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소중한 이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슬럼프가 제 생각처럼 이렇게 끝이 난다라면 아마 당분간 정말 다양한 그림들을 작업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그림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윤수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참고 사진 없이 열심히 그렸던 그림이고요. 딱 봤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이제 자개가루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바니쉬를 한 두 번 세 번 발라서 꼼꼼하게 마감까지 잘 처리한 그런 그림입니다. 바깥쪽에 느껴지는 저 금색은요, 아크릴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질감도 조금 남겨놨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정해지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제가 프로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